안녕하세요, 멋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멤버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멋지셨들의 활기찬에서 활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녀석들의 막내 순수한 녀석 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진 녀석들의 착한 녀석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곱상한 녀석 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버린 녀석 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발 좋은 녀석 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치한 녀석 동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녀석 호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리인 녀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멋진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버스킹은 또 세 번째잖아요. 이제 첫 번째 버스킹은 홍대를 갔다 왔고, 두 번째 버스킹은 성남에 갔다 왔고, 세 번째 버스킹은 신촌을 왔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약간 분위기가 진짜 그 젊은 그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서 저희가 이 관객들보다 텐션도 높아야 돼요. 멤버들 텐션 높일 준비 됐어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12일날 컴백을 했는데 세 번째 디지털 싱글 댕이라는 곡입니다. 곡 자체가 디스코 기반의 댄스곡이어가지고 되게 신나고 경쾌한 노래예요. 저희 멋진 녀석들의 멋도 한껏 올린 경쾌함과 청량함이 묻어나는 중독성 강한 곡이니까요. 엠넷, 멜론, 지니 어느 곳에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많은 스트리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에도 검색을 하면 멋진 녀석들이 나와요.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잠깐 카메라는 꺼두시고 약간 검색하는 타입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멋진 녀석들 검색하면 많이 많이 나오니까 검색 많이 해주세요. 와우. 이름도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멋진 녀석들. 그렇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버스킹 하러 왔는데 약간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또 저희가 빈손으로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멤버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냥 또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또 약간 퀴즈 타임을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저희 멋진 녀석들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지금 카메라 찍는 시간보다 검색해야 될 거예요. 검색하시면 많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검색. 활찬 씨 먼저 질문 하나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활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멋진 녀석들의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또 대표님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실 거예요.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조금만 아시는 분은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니까 다들 검색 많이 해주시고 정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저 질문이 저희 멋진 녀석들의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 이름입니다. 여기요, 여기. 손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라스트 맨이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멤버가 직접 가서 성함을 쓰셔서 네, 앨범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첫 데뷔 앨범 명은 라스트 맨이고요. 저희가 데뷔를 17년도 8월 25일 날 했어요. 제가 데뷔 언제 했다고요? 17년 8월 25일이요. 좋습니다. 저희가 데뷔 언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네, 네, 17년도 8월 25일날 라스트맨으로 저희가 데뷔를 했습니다. 네. 네, 문제 묻혀주신 관객분한테 박수 한번 드리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희 한혜일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멋진 녀석들의 곡은 총
몇 곡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어디죠? 저기 네? 뒤에 남성분이 또 이렇게 네, 리스트는 제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곡. 네? 4곡. 아, 네. 7곡입니다. 4곡. 4곡이요. 4곡. 4곡이라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떡해요? 아, 7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4곡이라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틀렸어요. 제가 귀가 지금 좀 잘 안 들려요. 아, 그러면은 방금 문제는 제외하고 다른 문제로 갈까요? 네. 그럼 무슨 네. 네, 저희 소속사의 이름은? 저희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름은? 여기요! 아, 정답입니다. 정답. 네, 저희 회사 이름은 DNA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 아까 그 네 곡이라 하셨던 분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요. 저희는 총 7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7곡으로 데뷔를 했다고요? 아, 저 총 7곡이 음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멋진 녀석 제가 지금 총... 좀 당황한 네,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총 7곡... 지금 머리가 좀 하얘졌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총 7곡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 이름은 DNA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저희 백현씨가 또 사인을 해서 아, 네, 맞추신 네. 관객분한테 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러면 네네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를 내려 하는데 저희가 컴백을 했잖아요. 저희 이번 12일날 컴백을 했는데 어떤 무대로 어떤 음악 방송으로 컴백을 했는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금요일이죠? 저요! 다시! 네? 아, 맞습니다! 네, 뮤직뱅크입니다, 네. 뮤직뱅크로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를 마치고 바로 다음날 저희가 네. 컴백 무대를 가졌었거든요. 네. 뮤직뱅크 다녀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음악방송 활동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백효씨 네. 저희가 또 12일날 뮤직뱅크를 또 뮤직뱅크로 또 컴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뜨끈뜨끈한 앨범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았나. 저도 저희 앨범 처음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사진도 함께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퀴즈도 간단하게 풀어봤으니까 저희 다음 곡도 들려드려야죠. 그죠, 동희씨? 그렇죠. 저희가 여러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들려드릴 곡은 저희 멋진 녀석들의 두 번째 앨범의 이제 그 타이틀곡이죠. 간다라는 곡인데 댕과 좀 비슷하게 되게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예요. 그쵸, 백결씨?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간다 앨범 낼 적에 정말 유행하던 춤이 있거든요. 그쵸. 아시죠? 망치춤이라고. 제이씨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넷. 아, 이런 춤입니다. 그쵸. 그때 트렌디한 약간 망치춤이 유행이었었는데 네.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 부분에 넣었거든요. 재미있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분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뒤에 뽀글도 준비됐나요? 저기 뒤에 대각선분도 준비되셨어요? 네. 어디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무대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